안녕하세요.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산타페가 출시돼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산타페가 엄청 많은데요. 산타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출시 행사와 시승회를 같이 해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타페를 자세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별도의 산타페 시승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산타페 살펴볼게요. 전세대 산타페는 남성적인 잘생긴 얼굴이 좀 돋보였는데 신형으로 바뀌면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주간주행등인데요. 주간주행등이 약간 코나처럼 길게 뻗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느낌이 많이 달라져 보입니다.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좀 더 최근 차종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좀 보기 힘든 디자인이었는데 금속바를 이 주간주행등 바로 밑에 쭉 이어서 저쪽 끝까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차체가 낮아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캐스케이딩 그릴 역시 조금 기존의 현대차와 달리 상당히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산타페보다 낮아지고 넓어진 느낌,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디자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은 아래쪽에 별도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상향등과 하향등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색다를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와서 눈으로 보니까 크게 이질적이지 않고 돋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스크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살펴보고 계신데요. 저도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이 볼륨감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보시면은 이 휠하우스 부분이 이렇게 굴곡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튀어나와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선에 명확한 굴곡을 줘서 이 라인을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명확한 선이 보이고 그런데 이 선 밑에는 또 여기 이렇게 굴곡이 젖어 있어요. 이 화면으로 잘 표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록하고 또 여기는 이렇게 파여 있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이 실제로 와서 보니까 느껴집니다. 뒷면 후면에 휠하우스도 역시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입체감을 준 부분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전세대 산타페보다 제일 달라진 부분은 이쪽 후면부를 볼 수 있는데 이쪽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길게 뻗은 느낌으로 차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차가 더 길어졌지만 시각적인 효과도 더 길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휠 디자인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디테일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 좀 산타페를 공부하려고 현대자동차 매장에 갔었는데 18인치 좀 하위 트림의 휠을 봤었는데 조금 디자인이 이거보다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취향에 맞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면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는 전세대 산타페의 느낌이 조금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측면이나 뭐 전면이나 후면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볼륨감이 상당히 있어요. 그 전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직선의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세대는 조금 볼륨감 있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사진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둥글게 안쪽으로 모이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듭니다. 현대 로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라인이 모여 있고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 그래서 입체감을 보여주는 느낌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리고 리어 램프 디자인을 보시면은 LE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안에 디테일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저는 이거를 딱 보고 거미줄이 딱 떠올랐는데 리어 램프 디자인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리어 램프 디자인 역시도 이렇게 상당히 디테일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야간에 산타페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열었고 제가 2열을 일부러 폴딩을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공간은 뭐 전세대 산타페도 충분한 공간을 보여줬었고 지금 신형 산타페도 아주 넓은 공간이 돋보입니다. 지금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7인승 모델인데요. 3열은 접어놓고 2열도 접어놨더니 광활한 공간이 펼쳐졌고 뭐 캠핑이나 또 여행을 떠날 때 그 다음에 가족들이 패밀리 SUV를 활용할 때 충분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인테리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열에 탑승했습니다. 딱 탔을 때 느껴진 부분은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 인테리어 느낌 역시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사용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 조수석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마무리가 됐고 마찬가지로 운전석도 이렇게 동그랗게 완성이 됐으면서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곡선의 느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센터 패시아나 여러 가지 부분이 각진 부분 없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유연하게 동양적인 느낌을 줘서 시각적인 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세대보다 돋보인다고 보여지고 형태 전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살펴보면 현대기아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버튼류가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면 자체가 기존 그런 일반적인 모델보다 조금 더 확장이 돼 가지고 시인성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단으로 보시면은 공조 버튼들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는 버튼이 상당히 커요. 버튼들이 이렇게 눌림성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차급에 맞게끔 꽤나 이렇게 신경을 쓴 부분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지어진 부분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를 준 부분도 꽤 좋습니다. 뭐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이 부분은 옵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열선 스티어링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뭐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USB와 억스 단자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충전 기능이 또 들어갔네요. 기어 노브도 한번 살펴보시면 기어 노브 디자인도 뭐 그립감 나쁘지 않고요. 잡았을 때 네 조작이 괜찮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컵홀더가 커버가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컵홀더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사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인데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이 사용된 질감도 상당히 좋고요. 형태가 아주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기존의 현대차들보다 이렇게 그립감이 좀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께감도 조금 더 늘어난 느낌이고 손으로 잡았을 때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해 줄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은 지금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LCD로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었는데 시인성이 꽤 좋고요. 운전할 때 한번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산타페 같은 경우에도 2열 공간에 대한 부족함은 전혀 없었는데요. 신형 산타페로 바뀌면서 공간이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앉아보니까 정말 넓어요. 뭐 다리 공간이나 머리 공간, 등받이 각도나 이런 부분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이 2열의 각도가 조금 더 뒤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편안하게 한번 앉아볼게요. 편안하게 앉았는데 상당히 편안합니다. 진짜로. 공간에 대한 부족함은 전혀 없고요. 뭐 중형 SUV다운 공간이 돋보입니다. 이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220V 이렇게 전기 그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니까 그 뒤쪽에 앉으신 분들도 충전이나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돋보입니다. 산타페를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지금 제가 타고 나온 모델은 2.0 디젤 모델이고 지금 H트랙 사륜구동이 옵션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사실 시승을 할 때 충분히 좀 많이 타보고 나서 이제 차를 평가를 하는데 산타페는 지금 갑자기 지금 오늘 출시가 됐고 바로 나오자마자 차량을 탑승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첫 느낌을 그대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 나왔는데 지금 길이 뚫려가지고 살짝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가속 페달을 밟아서 지금 가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속도가 꽤 빠른 속도거든요. 예, 100km 한참 넘었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고속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예. 이 부분은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동급 모델 소렌토보다 고속 안정감은 훨씬 낫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처음 느낀 산타페의 가속 고속 안정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가속은 뭐 빠르게 막 가속이 되는 느낌은 아닌데 꾸준하게 쭉 밀어주는 느낌, 디젤 그 토크의 힘으로 쭉 밀어줘서 가속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올라가는 속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확실히 고속에서 움직일 때는 그 좌우 롤링 현상이 확실히 있는데요. 그래도 좀 있지만 많이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래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MDPS 방식이 개선이 됐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던 게 이제 투싼 모델부터, 최근에 나온 투싼 모델부터 느낄 수 있었는데요. 투싼 모델 역시 이 MDPS 방식이 좀 더 개선돼서 확실히 좋은 피드백을 줬었는데 지금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투싼만큼의 그런 좋은 피드백을 주는데 그 질감은 좀 달라요. 이제 투싼은 조금 약간 이 지금 산타페보다 좀 더 가볍고 좀 경쾌한 그런 느낌을 줬다면 조금 더 약간 더 무겁고 좀 더 확실히 차체도 크고 이제 길이도 길고 하다 보니까 좀 중형차급 SUV, 중형 SUV급의 그런 좀 묵직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일반적인 브레이크 반응은 사실 괜찮거든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서 불편함은 없는데 그 브레이크 밟았을 때 조금 노즈다이브 현상이 좀 심하고 또 좌측으로 좀 이렇게 쏠려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차량이 좀 없어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급브레이크를 제가 밟았는데 급제동을 한번 해봤는데 또 지금은 좌측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었습니다. 타이어에 그 어느 정도 그 열이 조금 올라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구간 단속 구간이 나왔네요. 제가 속도를 천천히 가면서 정속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90km 구간이고요. 제가 90km로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마쳤고 그 다음에 차감 거리는 지금 하나 둘 셋 세 칸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너를 돌아가나? 예, 돌아갑니다. 잘 돌아갔습니다. 살짝 조금 이 차선에 닿을 듯 했지만 잘 돌아갔고요. 차감 거리가 조금 좁아지니까 차가 부드럽게 제동을 해서 속도를 줄여주고 차감 거리를 잘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부분은 지금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변속 느낌은 특별히 변속 충격이나 이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고요. 그냥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 느낌. 기존에 6단 변속기보다 8단으로 됐기 때문에 연비 부분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는 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트립을 리셋하고 나서 달렸을 때는 한 그냥 제가 가속을 특별히 안 했을 때는 좀 더 달려보겠습니다. 한 16 정도 나오거든요. 리터당 16km. 이거 또 금방 떨어지네요. 13으로 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흐름에 맞춰서 고속화 국도나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고속도로나 달렸을 때는 한 12, 13 정도? 예, 그 정도 연비를 보여줍니다. 조금 더 그 경제적인 운전을 하시면 예, 한 14, 15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한 12, 1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형 산타페에서 사실 주행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기존보다도 좋아졌고 전체적인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좀 승차감, 컴포트한 느낌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안락함을 추구하시는 소비자들은 꽤 환영하실 것 같아요. 주행하면서 지금
꽤 빠른 속도로도 달려보고 저속에서도 달려봤는데 풍절음이 거의 없네요. 최근에 현대차들이 그런 풍절음 부분을 잘 조절을 하는데 산타페 역시 풍절음이 크게 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잠시 정차 중입니다. 근데 4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한 산타페 2.0은요 186마력의 41토크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차했는데 지금 사실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좀 거슬릴 수도 있는데 현재 산타페는 진동이 많이 안 느껴집니다. 예, 뭐 6기통 디젤 엔진들은 사실 많이 정숙하죠. 최근 들어서 더욱 더 정숙해진 느낌인데 4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했음에도 진동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저감시킨 부분은 좀 돋보이는 부분이고요. 이 뭐 대시보드나 이쪽에서의 그런 진동은 지금 거의 느껴지지 않고 제 지금 발 바닥 쪽에 이렇게 좀 진동이 올라오는 거 제외하고서는 디젤 엔진의 그런 특유의 소음이나 진동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뭐 한 2년 정도 차를 계속 타보고 나서 그 뒤에는 소음이 어느 정도 심해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새 차인 상태에서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주행을 해보면서 또 나머지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토크나 마력이 뭐 상당히 뭐 고성능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까 신차 발표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사전 계약 고객 60% 정도가 2.0 디젤 엔진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근데 예상했던 사실 결과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 가솔린 2.0 터보 엔진을 적용한 산타페도 충분히 대안으로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2.0 그 가솔린 모델이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이 차를 타고 나서. 그래서 추후에 시승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산타페가 오늘 출시돼서 출시 행사를 왔는데 원래 시승할 때는 사실 상당히 좀 차를 많이 타보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오늘 신차 출시 때문에 바로 이렇게 리뷰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차를 타보고 나서 느낀 점은 신형 산타페로 출시되면서 정말 상품성이 많이 개선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종 안전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부분과 그리고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보다 훨씬 더 개선된 부분 그리고 최신의 차종다운 그런 세련된 디자인도 상품성이 확실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패밀리 SUV의 강자였던 소렌토의 그 점유율을 산타페가 많이 뺏어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좋은 의견과 또 응원하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